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7회 늘푸른 연극제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은 늘푸른 연극제 사무국의 기획 조승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연극계의 전설이신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사회를 맡은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요. 지금부터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 작년이죠. 2022년 지난 10월 21일 늘푸른 연극제의 개막을 알린 덕계기담을 시작으로요. 겨울 배롱 나무꽃 피는 날, 영월행 일기, 그리고 꽃을 받아줘까지 총 4개의 작품과 함께하는 늘푸른 연극제는 올해 7번째 시즌을 맞이하면서 새로움을 말하다는 부제로 개최가 됩니다. 새로움을 말하다. 예. 새로움을 주제로 오랜 기간 연극계를 책임져 온 우리 원로 연극인들이 현역으로서 걸어갈 매 순간 새로운 길에 대한 응원의 의미를 담으며 대한민국 연극계의 가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승격시킨다는 각오 또한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7회 늘푸른 연극제는요. 이번에 새로워진 국립정동극장 세실과 공동기획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번 늘푸른 연극제의 기자간담회는 주최사 스튜디오 반 이강선 대표님, 운영위원회 박웅 위원님, 서연호 위원님, 서연석 위원님, 그리고 각 작품을 대표하는 연출가 및 출연진이 참석하며 작품 소개만 소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이후 포토타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고요. 네.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할게요. 연출의 입장이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전에 했던 때도 그랬지만은 이번에 특별히 제가 그 중점을 두었던 것은 그 영상미를 살리자. 연극을 우리가 연극을 대개 이제 대사로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 말로만 하는 연극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이제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그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연극을 좀 전파시킬 수는 없을까.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관객들이 어려워했던 그것을 어떻게 쉽게 좀 더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생각했던 이제 영상미를 살리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미를 살리는 방법으로서 내가 한 그 연극이 굉장히 그 조건이 좋았었어요. 여기 안 보겠지만 그 겹계기담은 그냥 일반 연극처럼 무대를 보는 게 아니라 무대 안에 사막이 여섯 개 비쳐 있어요. 그러면 여섯 개 비쳐지면은 거기에 공간이 다섯 개가 나오거든요. 그 공간이 다섯 개가 나오는데 연극이 양쪽에서 두 개 이야기 양쪽에서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일장 했을 때 다음 또 이쪽에서도 다음 이렇게 나오니까 관객이 양쪽에 앉아서 보니까 그 사막을 통해서 보는 그림과 사막 없이 보는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사막이 한 겹이냐 두 겹이냐 세 겹이냐 네 겹이냐에 따라서 그 영상의 그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미를 살려보겠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다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젊은이들이 그 열광했다라는 것은 바로 영상이라고 봅니다. 그 영상과 익숙한 젊은이들이 그 연극을 영상으로 풀려고 한 거에 굉장히 친근감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중점을 뒀는데 하나 이제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82년도에 그 이 초연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무대 장치 뭐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상태여서 그 사막을 제대로 된 거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장에 나가서
멸을 치지 않는 그물, 그걸로 쳤었어요. 그러니까 통짜 막이 아니라 폭이 좁기 때문에 세 칸이 나오는 꼬맨 그런 것이 그 나오니까 영상적으로 굉장히 그 방해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은 그 작가 선생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대극장이었으면은 땀 나는 그 제목이 뭐였죠? 땀 흘리기라는 그 작품을 하고 싶고 그 소극장이면 중국장이나 소극장이면 영원행 일기를 하고 싶으시다고 그랬는데 이 중국장으로 결정이 돼서 아마 이 작품을 결정하신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강백 선생님이 그 작품을 보면 주로 어떤 그 당시의 체제나 권력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거나 이제 이런 작품을 주로 쓰셨는데 제가 이 작품을 초연 때 봤을 때 세상에 이런 작품도 있었나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가슴 속에 있었다가 이번에 이강백 선생이 이걸 연출해 달라고 그랬을 때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대본을 잡고 읽는 순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이 쓰실 때에는 전 안 보이는 검은 세력도 있고 권력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 시대에 다시 막을 올리려니까 이게 도대체 검은 세력이 어딨지 요새? 해가지고 상당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작가 선생님을 뵙고 조언을 좀 해달라. 검은 세력이 누구냐 그랬더니 대통령인가? 저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진짜 이거를 그 당시 연극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게 시대에 연극이라는 게 그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미흡하지만은 좀 뭐 다르게 이 다른 연극과 좀 다르다는 거는 이걸 이 시대에 어떻게 표현을 해서 관객이 이 시대에 맞는 얘기로 들을까 좀 뜬구름잡는 얘기 같습니다만 지금 그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95년도에 쓴 작품을 2023년도에 막을 올려야 되는데 근 40년 정도 지났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요즘의 관객들이 아 이런 얘기였구나를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주안점으로 지금 상당히 고민하면서 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사 속에 고울 인견으로 만든 한복 한벌 사다 줄 수 없는가 했더니 의상 담당이 인견으로 만든 한복은 억수로 비싸서 이 예산 가지고는 해줄 수가 없대요. 그럼 도대체 예산이 얼마길래 이것도 못 해주냐? 네 그랬거든요. 근데 무척 열악한가 봐요. 제작비가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럼 내 돈이라 차비라도 들여서 내가 하겠다. 나는 내 배우는 무대에서 내가 책임져야 돼. 기다릴 수가 없어 내가 하겠다. 근데 다행히도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좀 지원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분은 네 이제 열정보다는 지원금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견 협찬 받으신 거예요? 네. 네. 연극에서 협찬 받기가 사실 어려운데 선생님이니까 받으신 거네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뜨겁게 타오른다는 말은 좀 뭐 타봤자지 내가. 근데 한 가지 이번에 다시 연습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일는지 몰라도 다른 배우들이 다 새롭게 바뀌니까요. 말하자면 2019년도 했던 그 느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 역시 그 연극은 배우 예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배우들이 나오니까 이 작품이 뭔가 그전하고는 또 다른
또 다른 맛이 나는 어떤 그 체험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저기 다른 작품들도 다 훌륭하고 좋은 작품으로 탄생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늙푸른 연극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늙푸른 연극제가 가장 큰 약점으로 갖고 있었던 건 역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확실하게 없다는 건 항상 그 떠돌이로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늙푸른 연극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 차에 정동극장이 그 7월달인가요? 8월달에 이 재개관을 하면서 이 공간이 전부 리모델링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때다. 정동극장이야말로 다시 한번 그 예전에 이 극장이 어떻게 보면 연극계의 첫 시작이 이 세실극장이었었거든요. 이때 다시 한번 늘푸른이라는 것과 세실극장이 같이 만난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팀장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또 그 팀장님이 좋다 그러면 늘푸른 연극제와 세실의 어떤 그 역사성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푸른 연극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얻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늘푸른 연극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선생님들을 선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작품 제작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같이 협력해서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달라졌다는 점은 똑같이 말씀드리면 역시 국립이라는 타이틀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늘푸른 연극제는 하나의 연극제가 아닌 겁니다. 그건 단순한 연극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국립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정식적으로 이 연극제를 키워가야 되고 지금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셨는데 이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창작 욕구를 어떤 터전을 만들 수 있는 연극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동 세실과 같이 하게 된 건 엄청난 저희한테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그 위상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들은 선생님들한테 더 많은 기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아까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선 세실과 그러니까 국립 정동극장 세실이라는 타이틀이 정식 명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국립 정동극장 세실과 늘푸른 연극제가 뭐 꿈이다만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생님들한테 분명히 더 많은 작품들과 새로운 어떤 실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극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저희가 2023년 첫 해를 열기 위해서 셋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있었는데요. 지금 그 김옥 선생님 작품은 격해기담은 그 블랙박스 극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이 극장을 원래는 처음에는 이 극장도 블랙박스 형태로 아예 객석을 좀 변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 그 저기 김옥 선생님 한 그 더줌 아트 센터라고 있는데요. 한남동에 있는 그 극장이 블랙박스 극장으로 조금 더 구비가 되어 있었고 또 선생님이 그 더줌 아트 센터하고 얘기가 돼서 좀 장기적으로 그 극장을 그 빌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이 기자회견 실적으로 늘푸른 형체는 이번 1월달서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불가피하게 격기기담은 그 작년 10월달에 하게 됐습니다.